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왕진링은 도둑질을 하려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글쎄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왔었죠. 하여 그 1, 2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왕진링은 신이 한 수를 생각해내요. 그 집 남자 주인과 바람남 사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자리를 떴었죠. 그러자 그 여자 주인은 털썩 주저앉고는 하늘이 찢어지도록 그냥 엉엉 울어댑니다. 그러자 옆집에서도 다들 뭔 일이 있나 달려와 보고 경찰들도 부랴부랴 달려와 봤답니다. 하지만 여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엉엉 울어대기만 하더랍니다. 자자 비켜봐요 비켜봐. 우리 집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때 한 남자가 그 구경꾼들 쏘고 비집고 들어오더니 엉엉 우는 여주인을 보고 한마디 하더랍니다. 어이 여편네야 뭘 그리 애처롭게 우니? 어? 누기 봤으면 이 나그네 죽었는 거 하겠다야. 에? 여주인이 눈물을 닦고 올려다 보니 헐 그 뻔뻔하기로 그지없는 남편이었죠. 어라 니 잘 왔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여주인은 손톱을 곤두세우고는 남편이 얼굴에 대고 쭈잉 빨구좌를 써댑니다. 네 이건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무술인데 이 손톱으로 마구마구 할퀴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멍해서 들어오던 남자 집주인은 얼굴이 너덜너덜하게 뜨거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들 수사를 통하여 이건 황팅리 조직이 잔당인 여왕 왕진링이 지시였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경찰서에서는 비상이 걸렸죠. 아니 지금 전 중국에서 이 황팅리 사건 때문에 들끓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멤버가 이렇게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말이었죠. 더 이상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왕진링은 내 앞에 끌고 와. 네 이어 경찰 측 위쪽에서 이 명령이 떨어지자 왕진링에 대한 수사는 점점 더 심해갔답니다. 그러면 이때 왕진링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전에 그 집안에서 이 가방을 챙기고 당당하게 나온 왕진링은 항구에 가서 배를 탔답니다. 하지만 멀리는 못 가고 이 대한민국이랑 제일 가까운 도시인 옌탈시로 갔답니다. 왕진링의 생각은 이러했었죠. 대도시에는 경찰들도 많고 이 수사도 심할 테니 인적이 드문 작은 시골에서 이 조용하게 살아보자 였던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또 이곳저곳 떠돌아 다녀 보니까 현실은 또 만만하지만은 않았답니다. 그 인적이 드문 시골에는 주민들도 적었으니 서로 뭐 다들 면목을 아는 사이였겠죠. 하지만 이런 왕진링 같은 외부인이 나타나게 되면 다들 꺼려하고 다들 경각심을 높이는 겁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젠 이 시골에서 살아남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오고 갈 데 없던 왕진링은 또 두 번째로 신이 한 수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곰처럼 우둔하게 생긴 왕진링은 또 어떤 여우 같은 기막힌 계획을 짜게 될까요? 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진링이 이어 도착한 곳은 옌타이시 하이양시엔이라는 곳이었답니다. 이어 새벽 4시쯤 되자 바닷가로 나가서는 산책을 즐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산책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왕진링은 지금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원한 바람을 쉬우며 이 해변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이어 저 멀리에서 한 작은 어선이 보였답니다. 하, 그래! 저걸로 하자! 이 왕진링은 신발을 벗고는 바닷속으로 이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갑니다. 속도는 아주 천천히 이 얼굴은 아주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듯이 연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어? 뭐야? 바닷물이 가슴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안 오니? 에라이 모르겠다. 왕진링은 눈을 찔끔 감고는 계속 전진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어선은 부르렁 하고 시동을 걸더니 왕진링 쪽으로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이어 웬 남자가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더니 굵은 팔로 왕진링을 꽉 껴안아서는 그 어선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 이거 너무 무거워서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어선 위에는 그 남자의 늙은 모친이 있었는데 그 두 모자는 낑낑거리면서 안간 힘을 다 해보지만 그 곰 같은 우람진 덩치 왕진링을 이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에라이 왕진링은 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배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왕진링은 그 두 모자에 의해 그들이 시골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집니다. 아이고 그냥 죽게 놔두지 왜
나를 살렸어요. 왕진링은 또 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또 거기 홀리운 할머니는 야 아가야 뭔 큰일이 있었기에 이 목숨까지 포기하려고 그러니 라고 묻습니다. 네 저는요 이 어렸을 적 부모님을 다 여의고는 이제껏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나쁜 놈이 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꼬셔놓고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버린 거죠. 에이,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네, 그 소리를 들은 할머니는 두 눈이 반짝 뜨입니다. 그리고는 또 흐뭇한 눈길로 왕진링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죠. 어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근데 이 세상에 뭐 남자가 그놈뿐이겠니? 이제 그런 놈이 있고 이 새삼을 살면 되는 게제야. 이어 그 할머니는 매우 흡족해하며 소고기를 볶으며 이 한상 가득 차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동네에서 말이 제일 많은 아줌마가 왕진링을 찾아옵니다. 이복의 색이 내 다 들었네. 아니 뭐 신랑감 때문에 죽으려고 다 그러나? 이 집의 아들이 어떠야? 비록 생활 조건이 넉넉하지는 못해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야, 저 아들놈 봐라 저거. 저 힘줄 좀 봐라 저거. 힘이 장사다 장사. 그래, 어떠야? 네, 하지만 왕진링은 좀 더 생각해볼 시간을 갖겠다고 내숭을 떨었답니다. 그렇게 또 한두 번 고민하는 것처럼 하다가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 생각 잘했다야. 섣불도 당김에 빼라고 내일 당장 쉬고 올리자. 나이 40 넘은 아들이 아직도 장가를 못 가서 고민하던 할머니는 얼싸 좋다 하고 서두릅니다. 아가야, 우리 집이 뭐 너무 가난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2천 위에나 되는 거금도 모아둔 게 있지. 내일 결혼식이 끝나면 내 이거 다 니한테 전해줄게. 할머니는 왕진링한테 2,000위엔을 보여주고 자랑질을 좀 해대다가 그 왕진링이 보는 앞에서 서랍 안에다가 보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시골 사람들한테는 평생 동안 모아온 거금이었겠지만 왕진링한테는 그냥 용돈 몇 푼에 속했겠죠. 사실 왕진링은 이제 살아남으려면 이런 시골 촌구석에서 이름을 감추고 이 조용하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왕 왕진링이라 해도 내일 결혼식이니까 싱숭생숭 해놨겠죠. 이 왕진링은 마을의 술집에서 이 술을 한잔 얼큰하게 빨아들이고 또 휘청휘청하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여기는 내 방이고 저쪽이 예비신랑 방인가? 왕진링은 흡사 굶주린 하이에냐 마냥 그쪽으로 어슬렁어슬렁하고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빵 하고 박차고 쳐들어가는 거죠. 몸에 캐세 쳐다보니 빨리 벗어라! 나 말이다 천하의 여왕 왕진링이다. 어디 나를 감당할 만한가 한번 맛을 좀 보자. 어? 그렇게 자다 깨난 예비 신랑은 왕진링한테 깔려서 따먹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뭐야? 야 뭐 덩치 큰 토끼야 뭐야? 왜 이리 빨리 끝나는데? 이거 뭐 60 먹은 예의 후보다도 더 못하는데? 왕진링은 발끈했지만 눈치라곤 1도 없는 그 무식한 예비 신랑은 좋다고 해서 했답니다. 이야 아니다. 내 아무리 지금 처지가 아니라지만 이런 것과 평생 동안 사는 건 아니지. 왕진링은 이부자리에 누워서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아까 낮에 할머니가 그 넣어뒀던 2천 위엔을 또 가만히 빼내고는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은 이 한순간의 욕구 때문에 한순간의 욱한 마음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는 겁니다. 만약 그때 왕진링이 좀 참고 그 집에 그냥 눌러 있었더라면 종일 TV에 나올 일도 없겠죠. 그렇게 뛰쳐나온 왕진링은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는 그쪽에 또 작은 여관에 머물렀는데요. 그 당신 뭐하는 여자요? 이곳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여관 주인은 의심쩍은 눈길로 왕진링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랍니다. 아, 네. 저 여기 병원의 의사가 아주 용하다고 해서 저 멀리에서 병 보이러 왔어요. 그러자 여관 주인은 조금 납득된 듯 여기서 병원은 엄청 가깝소. 나가서 저 오른쪽으로 쭉 한 5km 정도만 걸어가면 금방이요. 이제 병원이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 어서 서둘러 가보시오. 이 왕진링은 이미 그렇게 둘러댔으니 한번 가서 약을 사와야겠죠. 그래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왕진링은 이어 부랴부랴 걸어서 병원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는데요. 바로 산부인과 앞에서 멈춰서게 되었답니다. 그 불룩 튀어나온 배를 안고는 이 산부인과로 들어가는 임산부들을 보자 왕진링의 이 머릿속에서는 또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묘책은 군사 예이후가 전에 얘기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아니고 외국에서 발생한 이야기랍니다. 한 여자 강도가 있었는데요. 경찰들에서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이 여자는 여관 주인을 꼬셔서 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매일 말이죠. 그리고 끝내 경찰들한테 잡혔고 12년이 감옥살이를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어서 그 여죄수가 임신한 걸 발견하였고 그러면 법률상에서 감옥에 집어넣지는 못하는 거랍니다. 하여 밖에서 아기를 낳고 이 키우는 시간을 2년 동안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경찰 측은 또 그 여죄수를 잡아서 나머지 10년간이 감옥살이를 시키려 했었는데요. 에? 글쎄 그 여죄수가 또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죄수는 무려 6번이나 연속 임신을 하였으며 그렇게 12년이 지난 후에는 경찰들이 뭐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예이후는 한마디를 더 했었답니다. 니네 그거 아니? 우리 중국에도 이런 법이 있거든. 임산부는 감옥살이를 안 시킨다는 법 말이다. 그러니 너네 여자들은 얼마나 좋니? 이걸 잘 이용하기만 하면 니네는 평생 동안 감옥살이를 면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왕진링은 도망치는 신세인데 또 어떻게 갑자기 임신을 하겠나요? 하지만 또 이에 대해서도 왕진링은 다 계획이 있었답니다. 이어 그녀는 산부인과로 슬금슬금 들어가서는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러자 이때 뭐야 또 딸이야? 니 아주 우리 집 대를 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니네 둘 다 내 눈앞에서 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알았니? 네, 이어 한 남자가 병실문을 박차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나가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그 집 가족들도 뛰쳐나간 그 남자를 말리느라고 우르르 몰려 나갔고 병실문은 휑하니 열려 있었답니다. 그래 이거 하늘이 준 기회다. 왕진링이 병실에 들어서자 산모는 지금 이불을 덮고는 엉엉 울고 있었고 그 곁에 침대 위에는 또 아기가 엉엉 울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왕진링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그 갓난 아기를 안고는 또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못됐죠. 그 아기를 잃은 엄마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질까요? 이제부터 이 아기는 나의 면죄부다. 내 이 면죄부가 있는 이상 또 뭐가 두렵겠니? 왕진링은 이어 당당하게 자신이 고향이자 그 아지트가 있었던 할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참으로 대담한 선택이었죠. 자신이 수배령으로 도배된 할빈 아지트로 다시 돌아가다니요. 어차피 이 갓난 아기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기만 하면 1년이나 시간을 벌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시간이면 충분히 다른 남자를 꼬셔서 임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왕진링은 할빈에 돌아가도 뭐 숨어서 지내지 않았고 아기를 안고는 당당하게 시내에서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아이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에서 여왕 소리를 들으며 그냥 떵떵거리며 잘 나갔었는데 일이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지? 왕진링이 한참 동안 한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이 여왕님 에? 아직도 나를 여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나? 여왕진링은 반갑게 고개를 뒤돌아보니 헐 글쎄 그게 누군지 아세요? 글쎄 왕진링도 처음 본 이 흉측한 얼굴이 남자였답니다. 얼굴이 뭐 불에 탔는지 아니면 뜨거운데 지졌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어? 니 나를 아니? 난 너 처음 본데 니 누구야? 그 왕진링이 말을 듣자 그 남자는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갑니다. 뭐? 내 누군지 모른다고? 아니 니가 잘생긴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내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자 왕진링은 당황해합니다. 에?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누구더라? 그러자 이때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그건 바로 꽈밍이었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에 왕진링이 한창 부풀어 있었을 때 자기한테 개긴다고 해서 그 꽈밍이 얼굴에 황산을 콱 뿌렸잖아요. 그 뒤에 꽈밍은 어디서 뭘 하며 지냈는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떡하니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어,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던 꽈밍이. 그래! 근데 뭐 이제야 나타나면 뭐가 확 바뀌기라도 하나?
요번에는 아주 니 그 야들야들한 모가지를 아주 그냥 확 비틀어 버려야 되겠다 야. 야 잠만 말고 이리 와봐라. 왕지링은 먼저 품고 있었던 애기를 곁에 잘 두고는 몸을 슬슬 풀면서 꽈밍한테 다가갑니다. 여 그 곰처럼 우람진 왕지링이 어슬렁어슬렁 다가가자 꽈밍은 또 자기도 모르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뒷걸음을 쳤답니다. 왜 또 후퇴를 하는 건데 어? 이제 와서 뭐 아이 되겠으니까 또 도망을 치려고. 이제 늦었다 이놈아. 왕징링이 괴성을 지르며 이 주먹을 휙 하고 날리는데 갑자기 빵 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네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있었던 꽈밍은 어디서 또 총을 구했는지 항상 몸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총을 맞은 왕징링은 큰 나무통이 쓰러지는 것 마냥 그냥 퉁 하고 쓰러졌답니다. 하하하하 왕징링아 어때야? 야야 총 알 맛이 어때야? 아 나 총까지 갖고 있었는데도 잠깐 쫄았었네. 내 이 돌가죽 같은 피부가 총알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잠깐 망설였거든. 꽈밍은 이어 곁에 있었던 애기를 안고는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꽈밍은 대체 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꽈밍은 고아원에 가서 애기를 맡겨놓고 그 부모의 이름은 왕진링이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참으로 멋진 남자였죠. 왕진링과는 한 하늘 아래 공존 못하는 원수 시간이지만 그 왕진링의 애기에 대해서는 이토록 너그럽게 대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 멋진 사나이 꽈밍이 최후는 어땠을까요? 네 이제 그 황산으로 망가진 괴물 같은 몰골로 겨우겨우 살아남은 건 왕진링을 죽이기 위해서였었는데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지자 도무지 더 이상은 살아갈 용기가 없었답니다. 하여 꽈밍은 한 숲속에서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총을 맞은 왕진링은 죽지 않았었고 병원에 옮겨져서 목숨을 구했고 또 치료 후에 경찰에 이송됐다고 합니다. 사실 왕진링이 살아남은 데 대해서는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꽈밍이 총을 잘 쏠 줄도 몰랐으니 왕진링이 비껴 맞아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였고 다른 하나의 추측은 이러했답니다. 꽈밍이 정작 왕진링한테 총을 쏘려 했는데 또 갑자기 마음이 여려졌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심장을 피했고 그냥 뭐 따끔하게 혼내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진짜로 죽일 생각이었다면 누워있는 왕진링을 향해 또 방아쇠를 몇 번 당겼겠죠. 그러면 어느 경우가 진짜일까요? 네 그건 죽은 꽈밍 그 자신만 잘 알고 있겠죠. 그렇게 황팅리 조직이 간부 수백 명은 모두 잡히게 되었답니다. 만약 그 밑에 쪼무레기들까지 다 잡으려면 전 중국에 있는 도둑놈들을 다 잡아야 되기에 그냥 불가능한 거죠. 황팅리 조직 같은 규모는 잊을 것 없었고 앞으로도 없겠죠. 또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기에 처음으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큰 형사 사건이라도 죄수를 잡아서 사형을 하는 데까지 한 달이면 충분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많은 신문 기자들은 방문을 의뢰했었는데요. 하지만 다들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중 단 한 명의 기자만 허가를 받아서 황팅리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경찰 복장을 하고 들어가고 이 기자인 걸 밝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여 그중 기자 경력이 제일 오래됐고 또 경찰 출신이었던 기자가 나섰다고 합니다. 네 훗날 그 기자가 말하기를 황팅리를 제일 처음 본 순간 그냥 사실 실망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왜냐면 수천 명의 도둑 무리를 이끈 도둑이 황제였으니 그 풍채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근데 이게 뭐야? 키도 짤막하고 이 바람이 불면 이 날아갈 것 같은 이 비시비시한 눈만은 누구야? 어이구 거기다 또 다리까지 한쪽이 없네? 어이구 어이구 야 껑충껑충 잘도 뛰어서 다닌다야. 이런 놈이 수천 명을 건드린 오야봉이라고? 어이가 없네? 그 기자는 대충 멸시하는 눈길로 황팅리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는 입을 열었답니다. 그렇게 딱 세 마디 얘기가 오가자 황팅리는 피식 웃었답니다. 어이 너 경찰 아니지? 기자 양반이 어떻게 용케도 여기까지 들어왔네? 그래 이제부터 뭐 감추느라 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어떻게 어디서부터 알려줄까?
네, 그 말 한두 마디를 했는데 나를 알아본다고? 역시 큰형님은 다르긴 다르네. 여, 그 기자는 경찰복을 아예 벗어버리고는 황팅리와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황팅리 판결은 어땠을까요? 네, 두 말이 필요 없이 총살입니다. 네가 만약 혼자서 도둑질을 하든가 뭐 아니면 혼자서 싸움박질을 하든가 그건 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1986년 11월 26일 황팅리는 총살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한때 전 중국이 도둑무리를 장악하고 수천 명이 부하를 거느리고 날아다녔던 황팅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답니다. 사실 황팅리는 손재주도 일품이었고 사람 보는 눈과 그 다루는 솜씨도 일품이었죠. 이 좋은 솜씨로 다른 아무 일을 해도 최고였겠는데 왜 하필 도둑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네, 그러면 또 다음에는 어떤 인물이 종일TV에 오르게 될까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 이제